곡을 어떻게 좀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저 그때까지도 선곡이 안 정해져 있었어서. 근데 저희 그 나 빼고다는 그때 난 비가 내리면도 있었잖아요. 아, R&B 발라드 있었고 리드미컬한 곡이 나왔어요.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리드미컬한 곡을 거의 안 해보기도 했고. 이별이 시작되어 인연이라도. 사실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으면 비가 내리면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. 아, 나는 리드미컬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일단 나는 그건 발라드스럽게 절대 안 하나 하고 싶지 않아. 솔직히 저는 고민할 생각도 없었어요. 저는 솔직히 차별화도 주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 일주일 남았는데 리드미컬하고 이 에너제틱하고 이런 모습을 과연. 근데 금방해. 진짜 진짜 금방해. 그러면 너무 안 맞아 우리. 아니 솔직한 편. 그 솔직함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거든요. 네, 고맙습니다. 리드미컬한 노래로 이렇게 차별성을 좀 두고 싶다 다른 팀이랑. 근데 비가 내리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저는 달라요. 여기 세 분과. 너무 다 똑같은 것 같아.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. 진짜 안무 없이도 그냥 가만히 서서 불러도 된다고 가정하에. 네, 나 빼는데 근데 하는 게 더 재미있어 보이긴 해. 감사합니다. 난 나 빼고 다 늑대 딱딱딱. 결국엔 됐죠. 이렇게 찐 보컬리스트들이 이 노래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해서 보이스투맨이 이런 노래를 한다면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꼭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. 할 수 있거든요. 맞아. 한번 테스트 녹음한다 생각하고 무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 보여야 돼서 지금 내가 순서대로 최대한 나오게끔 짠 거라. 이건 화음 다 넣는 거죠? 이게 나 빼고다 늑대는 화음으로 가는 그런 거 같아요. 힐링으로 살리게 살짝 생각해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나 빼고다 늑대를 여기를 제가 할게요. 저도 고음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몇 살 차이든 이 부분 제가 하고 싶었어. 여기서 완전 능청스럽게 하면 멋있겠다. 그래. 다 하려고? 욕심이 많아야지. 저도 참 이 단어 쓰기 싫어하는데 MG로 살아가고 있고요. 예. 네. 뭐 준비되면 가볼게요. 지금만 정신 차려 이 바보야 따라가 따라가 나의 탓으로 왜 너 매일 가라가. 아 목이 막 그냥 얘 그냥 랩만 시키고 끝내자. 기절해 랩만 오세요. 그냥 가성 톤으로 한번 해봐줄 수 있어? 저 힘들 것 같아. 안 해도 될 것 같아. 오케이 나오세요. 큰일인데? 너 오늘부터 형이랑 자. 네, 막 따르지 않으면 또 금방 또 괜찮아져요. 바로. 왜 나 자꾸 이상하게 안 좋게 보지? 지적해졌는데. 장소리를 많이 했어요. 장소리. 필요해요. 헤이! 헤이! 한번 불러볼게요. 따라가시 따라가 양이 타랐을 때 놈들이 따라가 빼고 다 늑대 마 몰라 나 빼고 다 늑대 그걸 몰라. 오케이 고생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 씹어 불러가지고 노래 느낌은 지금 제일 잘 살리는 것 같아. 한다미가 1절 그러면 가져가고 빼우라 늑대 이렇게 가면 돼. 여기는 한다미가 하면 되겠네 이래갖고. 아 너무 좋다. 야, 나 이렇게 했으니까 회사 연습생 때 생각이 나 지금. 색깔과 그 무대 좀 맞는 춤을 그렇게 막 안무를 하고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어요. 아 일단 춤을 추긴 해야겠구나. 해야지 뭐. 나 빼고다 늑대 궁합. 오 좋은데? 좋은데? 오! 약간 그거 몸을 써. 오! 예. 지금 약간 이렇게 쓴 몸을 써. 난리 나겠는데? 다음 누가 할? 준성이랑 둘이 같이 동시에 봐도 돼요. 동시에 한번 볼까? 얘네들은 그냥 돌려도 돼요. 처음에 잘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자, 시작. 나 빼고 다 늑대 궁하. 그치? 늑대. 하나, 하나, 셋. 애들이 막 해. 형. 준성이 막. 막 해. 곧 잘해요. 막. 해도 되긴 한데? 나 빼고 다 늑대 궁하. 그거 못하고. 하! 오케이! 야 이거야! 재밌다 재밌다!
앉아있어. 아니 나 될 것 같아. 근데 우리 될 것 같아 진짜.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달라진 모습,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기서 잘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